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나입니다. 제가 미니피그 두 마리랑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방법들이나 아니면 애들이 먹는 사료, 목욕시키는 방법, 간식, 바닥에 깔고 있는 카페트,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핑계랑 살구가 아주 효과음을 예쁘게 넣네요. 시끄러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돼지들을 많이 궁금해해 주실 것 같아요. 특히 사료? 사료를 먼저 얘기해보자면 미니피그 전용 사료도 있긴 해요. 저는 펠릿 사료를 먹여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뭐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있는지 대변에서 그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그거는 가끔 먹이고 있고 지금은 야라의 베지테리언 사료를 먹이고 있거든요. 베지테리언 사료가 있긴 한데 야랍게 알아보니까 성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해외 배송밖에 안 되지만 주기적으로 시켜가지고 먹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먹이고 있는 야라 베지테리언 사료예요. 이거는 미니피그 그 펠릿 사료인데, 근데 이거의 장점은 좀 애들이 천천히 먹는다. 그리고 얘는 비교적 빨리 먹긴 해요. 근데 그냥 이걸로 훈련시켜도 될 만큼 알갱이가 커가지고 훈련용으로도 많이 주거든요. 애들이 사료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은 고양이들 사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먹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알아봐서 좋다는 걸 먹이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인스팅스 생식 본능 치킨 캣킵을 이걸 먹이고 있고, 이거랑 내추럴 밸런스 오리지널 울트라 닭고기 오리고기 연어 키튼 사료 이거를 섞어서 먹이고 있는데 괜찮은가? 여러분들이 혹시 추천하고 싶은 사료가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계속 사료를 여러 가지 테스트해보는 중이라가지고 좋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 다음으로 궁금한 게 애들 목욕시키는 문제일 것 같아요. 고양이들 목욕이 아주 헬이죠? 고양이들 샴푸는 그냥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저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검색해서 나오는 거 되게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없는 줄 알고 사가지고. 그리고 그냥 고양이들도 힘든데 저는 서리가 있잖아요. 구조한 고양이. 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직 저랑 친해지지 못해가지고 목욕은 엄두도 못 내요. 4개월 동안 목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좀 냄새가 나겠죠? 걔는 맨날 이렇게 쭈그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이 로라 캣샤워 스프레이, 이게 목욕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이렇게 뿌려주고서는 빗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박하가 들어있어서 또 고양이들한테 거부감이 덜하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빗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루밍 잘 안 돼 있고 좀 자기한테 냄새 난다 싶으면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고양이들도. 자신감이나 자존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리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리는 거의 그루밍도 못하고 자기한테 냄새 나는 것도 좀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몇 번 해주고 빗질 해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춘자 같은 경우에는 살짝 똥냄새가 나요. 항문낭도 나오는 것 같고 냄새가 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해가지고 그냥 칙칙 뿌려서 빗질만 하면 되니까 저는 자주 쓰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뭐가 자기한테 튀어오니까 놀라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안심시켜주고 이렇게 빗질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게 진짜 비교적 애들 목욕시키는 게 쉬워요. 진짜 목욕시키는 것보단 훨씬 편해요.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한 번씩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놀랬어. 일단 핑대와 살구는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 아셨듯이 목욕을 잘해요. 핑대는 그냥 강아지 고양이 샴푸 써도 돼서 강아지 샴푸를 쓰고 있고, 살구는 약용 샴푸를 쓰고 있어요. 얘네들이 각질이 많은 편이어서 다 식히고 나서 말리면서 로션을 발라줘요. 그럼 좀 덜하더라고요. 각질이 엄청 많아요. 첫 번째로 썼던 카페트
카페트가 롤로 된 엄청 큰 카페트였는데 이게 사무실이나 막 그런 데서도 자주 쓰는 그런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고 한 번에 쑥 밀면 돼가지고 깔기도 비교적 쉬워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좀 먼지가 많이 나오고 저희 애들은 사고를 많이 치니까 사고를 치면 지워지지도 않아요. 코팅이 돼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방수도 안 돼서 이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저 만약에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면 가위로 잘라야 되는? 이게 점점 너무 더러워지고 그냥 아예 빼버리고 두 번째로 바뀐 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푹신푹신한 재질의 매트거든요. 이거는 가격대가 좀 나가요. 근데 방수가 되고 애들이 확실히 쿠션감이 있으니까 덜 미끄러워해요. 근데 문제는 핀대가 이걸 물어뜯는다는 거. 거기다 제가 또 잘못 산 게 마블 무늬를 황토색을 샀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거 똥이에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닌데. 그것도 하나로 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자르고 하니까 점점 더러워지고 얘는 파놓기도 해가지고 또 얘도 갖다 버리게 되었고 지금 정착한 게 조각으로 돼 있는 카페트예요. 이거는 재질은 그 처음 썼던 롤 카페트랑 비슷한데 확실히 조각조각 돼 있으니까 애들이 한 군데 사고를 치면 이걸 빼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다시 보충할 때도 조각 카페트를 다시 시켜서 보충을 하면 되니까 그나마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정보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여기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각조각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붙여야 돼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돼 있진 않거든요. 미끄럼 방지 돼 있는 것도 나오는데 그건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저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사가지고 카페트마다 다 붙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롤 카페트는 한 번에 쑥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귀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이를 내다봤을 때는 이렇게 조각조각 붙이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이 사이사이가 벌어져요. 왜냐면 핀대가 막 밀고 막 그러기 때문이죠.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로 정착을 했어요. 물그릇으로 쓰고 있고 자기여가지고 애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도 막 비싸진 않아서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보는 애들이 막 화장실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비타민 필터인데 향이 나는 필터가 있어요. 얘는 그냥 검색해서 산 것 같고 향이 되게 좋았던 게 자연주의 거 자주 비타민 샤워 필터 있거든요. 그 피치향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향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샤워할 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미끄럼 방지 패드 있어요. 화장실에서는 땅바닥보다는 덜 미끄러워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미끄러울까봐 이런 거 패드를 깔아줬고요. 이건 그냥 미끄럼 방지 매트라고 치면 바로 많이 나와요. 나무상자랑 돼있는 스크래처 겸 패딜인데 새끼 고양이들만 탈 수 있을 것 같고 까미도 잘 안 타요. 그냥 스크래처 영어로 쓰고 있는 거고 이런 패딜을 아내 거로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오 잘 쓰네. 잘 안 들어갈 거면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가지고 딴 스크래처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건가? 오늘 이렇게 미니피그 두 마리와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는 집사의 키우는 방법들과 제품들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저한테도 추천해 주실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